어서오세요. 저 진짜야마도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자,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50년대와 60년대 바이스 레더 자켓 가죽 자켓입니다. 쇼통과 서드 타입 스웨이드 자켓을 오늘 한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뭐 비슷한 시기적으로 비슷한 요 레일로드 캡 있었는데 이거 독일 해군 자켓하고 같이 입으니까 공돌이 같나요? 자, 상상의 나래에 맡기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일단 요거 리바이스 50년대 레더 자켓 숏톤 40년대 롱혼에 이어 뿌리 짧은 숏톤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 투톤입니다. 스웨이드와 레더 예, 두 가지 투톤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 레드탭은 없습니다. 레드탭이 없었던 서드 타입의 프로토타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컨드 네모나 가슴팍에 그 데님 자켓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넘어가는 2행기 때 서드 타입에서 프로토타입이라 할수 있습니다. 숏톤. 뭔 말인지 알죠? 레드탭 생략된 요 자켓. 그리고 요거. 패치업이 됐잖아요. 요것은 가죽 자켓 제가 기름칠 한번 하다가 이 스웨이드에 제가 그걸 생각 못하고 여기 기름을 살짝 여기 묻혀서 조금 위화감이 있어서 제가 일단 2차 대전 디 오리지널 패치를 붙였습니다. 그 ABC6650에 보면은 그 요거 있는데 그거 되게 엉성해요. 그 오리지널 패치에 비하면 요거는 오리지널 2차 대전 전장에 쓰여졌던 패치입니다. 그 요런데 데미지 있는 부분 그리고 성조기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뭐 빈티지 옷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 자켓에 보면은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 게 있어요. 뭐 바이크 타다가 뭐 쓸린 흔적이라든지 뭐 개가 물은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에 이렇게 개가 물은 흔적들 같은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성조기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요거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클로즈 아이. 뭐눈 감는 것보다 내가 잠깐 따뜻해서 갈아입을까요? 그냥 여기서 입을게. 어차피 다 남자끼리인데 뭐 여기. 자, 어떻습니까?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버튼은 스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스냅 귀찮아서 그냥 안 닿는 게더 맘 편해요. 그냥 열고 다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스냅을 열어볼게요. 서드 타입의 프로토타입으로 50년대 중후반 이후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62년에서 67년 사이에 서드 타입 리바이스사에서 나온 그 쇼톤 그 후속 버전으로서 자, 이제 레드탭이 달려있죠. 레드탭인데 가죽이니까는 그에 상응하는 약간 브라운 탭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Big E, B I G E 큰 입. 뭔 말인지 알죠? 자, 서드 타입 흔히 말하는 그 슬림 핏 버전. 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 슬림 핏 버전입니다. 이 당시에 뭐 바이크 말론 브란도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입어서 뭐 이제 데님이
워크웨어에서 패션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4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핏은 점점 슬림으로 진화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점점 몸에 핏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워크웨어보다는 이제 패션 쪽의 이미지가 더 강한 거죠. 그, 요놈도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너무 부끄러우니까 뒤돌아서 일까요? 겉에는 스웨이드인데, 여기 안에는 맨들맨들한 가죽. 그리고 배트 윙. 그리고 스냅 버튼 손목 채워보겠습니다. 에휴, 귀찮아. 에휴. 자, ABC로도 뭐 요것들 뭐 숏톤 자켓이나 요거 서드 나옵니다. 또 오리지널 입은 거랑 또 ABC 분랑 또 느낌이 또 어티튜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가죽 자켓들 보면은 이런 거망 입기에는 좀 그래요. 오리지널들을 빈티지를 전에도 말했지만은 아무래도 ABC들이 망 입기에는 좋죠. 정신적으로 조금 어티튜드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이런 슬림핏을 입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랄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나? 그이 슬림핏에 그 몸이 두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누드 슈아츠 XX 땡땡 그 주지사 있잖아요. 막 몸이 두껍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질인 사람들 막 그런 사람 보면은 팬티만 입었을 땐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어. 와, 막 감탄사가 나오죠. 근데 뭐랄까 양복 입을 때도 멋있죠. 뭐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안 해도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양복 입을 때 하고 팬티만 입을 땐 멋있어요. 근데 내가 뭐 그런 근육질들 막몸 두꺼운 사람들 보면은 느끼는 건데 팬티만 입을 땐 멋있는데 뭐랄까 사복 입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막 멋있다, 뭐 옷을 잘 입는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든 적이 없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기 독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독자님들 중에서 뭐 보디빌더나 뭐 헬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죠.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뭐, 저희 너무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뭐 패션에 있어서 그 옷걸이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락부락한 막 그런 것보다는 뭐랄까 그렇다고 너무 삐쩍 말라도 너무 아주 앙상하게 삐쩍 말라도 너무 사람이 좀 없어 보이고 그냥 적당히 뭔 말인지 알죠? 적당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50년대 숏톤 레더 자켓, 리바이스 자켓과 60년대 서드 버전 스웨이드 자켓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슬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진짜에 만돼 요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럼 진짜에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